이게 뭐야? 찾았다. 이거를 얘가 지금 아 너무 추워서 못 나오고 있는 거야. 따뜻하게 해줘야 돼. 나 잠바. 와 잠바. 나 잠바를 가져왔어. 가져왔지. 하영이 안에 다 넣어요? 지금 넣어요? 안전하게 놔둔 거야? 따뜻해지겠다. 움직여?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려? 얘도 바스 소리가 나, 얘도. 진짜? 바스 소리? 네. 그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야, 공룡이. 이 안에서. 아, 그 말개 소리. 말개 소리. 자, 이제 빨리 얘네를 연우는 연우 거, 하영이는 하영이 거 빨리 따뜻하게 만들어줘. 나? 알았다. 오빠 지금 엄청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. 일단 팁이 있어. 오빠는 저걸 이불로 싸주네. 저렇게 여러 겹 싸주네. 돌돌돌돌 말아서. 역시 오빠는 다르군. 와 완벽하다.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.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왜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. 야 그거 안 지면 깨진다. 그래? 나 지금 6kg지 그치? 어이 깨진다. 어이 깨진 거야. 아, 이거 뭐야? 어, 괜찮아? 안 깨졌어. 이불 덮어줄게 공룡아. 이거 이불 덮으면 따뜻해. 내가 돌돌돌 말아 여기. 어? 이거. 아프지 말아라. 어떻게? 잡았다. 살살 달아주세요. 아닌데, 나 살살 넣었는데. 됐어. 아니야, 내가 살살 넣. 아 내가. 살살이다. 아 이제 살살했어. 이제 둘 다 부활할 수 있겠다. 연우는 저 공룡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 거야? 태어나면? 도용용이. 도용용. 용용이. 조심 가자 용용이 가자 용용아 가자 으다 아 용용아 여기 누워서 쉬어.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달려 용용이 데려다 줬어. 응 잘했어. 용용이 아 잔데 잔데. 과연 부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